대한 국민 퀴즈, 퀴즈 대한민국. 오늘도 총상금 7천만 원을 향한 숨막히는 퀴즈 대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퀴즈 행운에 도전하는 6인을 소개합니다. 조인성 씨나 색깔 있는 출연자들과 함께하는 빵빵 터지는 재미 마음에 듭니다. 영웅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1년 반 비밀산에 연애 중 김용진. 나 영화 나온 여자야 이선주. 미인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인에 이어 아기까지 얻은 남자 윤종일. 새로운 전반전으로 인해 필요해진 전략적 승부. 안 보고 있습니다. 서울까지 올라온 보람이 있어. 역전의 역전. 알 수 없는 승부. 왜 이렇게 난처하는 거예요? 바뀐 룰이 참 좋습니다. 애교 만점, 퀴즈도 만점, 박유미. 퀴즈도 불가능은 없다, 최정윤. 가족은 나의 힘, 문정진. 예측 불허의 전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새롭게 달라진 전반전 6분이 대결해서 상위 득점자 3분이 후반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1단계 이지선다 문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외모에 집착하는 외모 지상주의를 루키즘이라고 한다. 1, 5, 2, X. 정답은 1번 노입니다. 윌리엄 세파이어가 뉴욕타임스에 인류 역사의 불평등을 만들어낸 원인으로 외모를 지적하면서 생긴 용어입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I'd rather be a hammer than a nail. Yes, I would if I only could. I surely would.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 콘도르 파살은 원래 멕시코 미녀다. 1, 5, 2, X. 정답 2번 X입니다. 페루의 미녀 엘 콘도르 파살은 에스파냐의 침략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잉카인의 서름을 노래한 곡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황새는 노란 빛을 띤 새라는 뜻에서 이름 붙여졌다. 1, 5, 2, X. 정답 2번 X입니다. 큰 새라는 뜻의 한 새에서 유래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흑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수상한 사람은 누구일까? 1. 할리베리. 2. 우피 골드버그. 정답은 1번 할리베리입니다. 영화 몬스터 볼로 2002년에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반으로 접힌 사랑의 편지가 꽃의 주소를 찾고 있어요. 쥘 르나르의 산문집 박물지의 일부다. 어떤 곤충에 대한 설명일까? 1. 나비. 2. 벌. 정답은 1번 나비입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터키와의 전쟁 후 오스트리아 왕은 기마병을 지원한 폴란드 왕에게 이 빵을 선물했다. 말을 탈 때 발을 딛는 도구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빵은 무엇일까? 1. 프레첼. 2. 베이글. 정답은 2번 베이글입니다. 이 말을 탈 때 발을 딛는 도구인 등자를 뜻하는 독일어 비글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제